우리 오늘 젊은 우리 청년들 오셔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지난 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감사합니다.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항시범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 항 항상 기뻐하라. 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오늘 이제 제가 이 다학교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이라서 좀 떨리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 덕택과 덕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3년간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덕택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덕택. 네? 덕택의 뜻이 뭐예요? 네? 덕택과 덕분은 달라요. 네. 여기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덕택은 누구의 덕으로 그 은혜가 저수지의 연못처럼 가득차게 되었다는 의미가 덕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누구의 덕으로? 하나님의 덕으로, 성도님의 은혜로, 덕으로 그 은혜가 저수지의 뭐처럼? 연못처럼 가득차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덕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덕분. 이 덕분은 누구의 덕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또 우리 하나님의 덕택으로, 여러분의 덕택으로 덕분에 정말 잘 보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시대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백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 그리스도의 고백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게 이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이 사랑은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그럴 때 우리의 그분의 사명이 이 땅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구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지구에 오셔가지고 이 자기가 머물 곳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정말 병든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복음의 사역들을 하셔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큰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있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못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소중하죠, 그죠?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하나도 이 땅에는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5장 12절인데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학교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사람의 은혜로도 살아가게 됩니다. 저수지의 연못처럼 사람의 삶도 사람들의 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덕으로 그 은혜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덕택이라는 말의 뜻인데 덕분이란 덕을 나누어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새는, 이거 다시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은 새는 새 되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어떻게 할 때?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고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에 부어진 덕택과 덕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디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스토리인데요. 이 바울의 삶에 부어진 덕택과 덕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삶에 덕을 베푼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못 믿게 하는 완전히 사단의 계수 중에 앞잡이였어요. 그런 사람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불빛이 비쳐서 그가 무엇이 되었어요? 자, 읽으니까 땅에 엎드려져 드럼에 소리가 있어 이러냐? 이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뭐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여기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사울. 그런데 여기 이렇게 땅에 엎드려져 드럼에 소리가 있어 이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못 살게 구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게 물어 사울이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첫 번째 만난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살아나친 삶이 새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삶에 부어진 덕택과 덕분에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덕을 베푼 사람은 사울과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강함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을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누구의 덕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장님된 사울을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덕분에 이렇게 이끌려왔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 아직은 장님이
회심한 사울이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뭐 때문에? 덕분으로 담배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덕을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덕을 베푼 사람은 유다라고 합니다. 여기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누구 집에? 유다.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다음으로 만난 인물이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요? 예수님. 두 번째는? 사람,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사람. 세 번째는 유다. 유다입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유다가 바울에게 묵을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간단히 스치고 지나가지만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밑에 있는 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유다의 집을 찾아 그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라고 사도행전 118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유다의 집을 찾아 그곳에 조용한 가운데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네 번째, 이 바울의 삶에 부어진 덕태가 덕분의 네 번째는 덕을 베푼 사람 누구라고요? 여기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누구께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눈물고 무력하게 되어 고통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과 앞으로 그에게 어떠한 형벌이 임할지를 몰라 번민하던 사울은 정말 핍박했는데 눈이 멀었어. 얼마나 번민이 됐겠습니까? 나 내 인생 이렇게 해서 뭐하는구나? 끝나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유다의 집에 가고 거기에 또 누가 왔어요?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울의 눈을 만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손을 사울에게 얹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할 때? 기도할 때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공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나니아가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던 가련한 영혼이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전하고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덕을 베푼 사람은 그의 누구다? 제자들인 것입니다. 다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뭐 했어요? 성문까지 지키거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어디에?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립니다. 이 장면은 사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으며 그의 소문이 자자했기나 했으니 했는데 이 사울은 당장 어떻게 하자? 죽이자. 그런 가운데 그의 제자들이 정말 밤에 사울을 어디에 담아가지고요?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리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정말 얼마나 위급한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대교의 암살단이 사울을 죽이려고 잠복하고 있었다.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을 얻은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제자들의 덕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평문까지 지키거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마음의 어둠을 비춘 그 놀라운 빛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었으나 또한 제자들이 그를 위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일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그 참회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도록 안수하신 자들에게 배울 준비가 되었다. 정말 사울의 마음에 어둠을 비춘 그 놀라운 빛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었느니라. 또한 제자들이 그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그 참회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도록 안수하신 자들에게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수받은 제자들, 사울은 어떤 관계예요? 지금 사울한테 잡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마음을 떠났었던 것입니다. 함께 도망가야 할 제자들이 사울을 도와주어서 탈출시킨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된 초기 교인들이 원수인 사울을 위해 묵을 곳을 제공하고 먹이도 만지고 다독여주고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사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다합교회를 통해서 사울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의 정말 돌보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기 바울의 삶에 부어진 이 덕택과 덕분은 여섯 번째 덕을 베푼 사람은 야고보와 바나바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누구 외에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나. 야고보가 적극적으로 누구를 도왔습니까? 사울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전하는지 전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주변에 바로 덕택과 덕분을 베푼 사람은 야고보와 바나바였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는 그런 하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강박하고 죽였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택 뭐라고요? 누구의 덕으로 그 은혜가 저수지 연못처럼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안식일 어쩌면 일주일에 세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덕택에 제 저수지가 말씀의 창고로 차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덕을 나눠준다는 이 덕분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정말 이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에서 당신의 대표자로 누구를 주었다고요? 당신의 대표자로? 다시 한 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에서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가지셨고 그곳에 회개하는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업을 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건강합니까?
여러분 병 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드는 게 아주 쉽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약해요. 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건강에 자신 있다고 절대 보낼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죄인 회개하는 죄인을 어느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업을 위탁하셨는데 어디에 위탁하셨어요? 교회. 이 교회에 위탁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위탁하신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맡은 우리들이 허리뭉텅하면 안 돼요. 여기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합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누구예요? 권력입니다. 우리는 피력으로 짠 거대한 피력으로 짠 거대한 지구 땅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오르의 킹 모스크라는 공원을 우리가 갔는데요. 그 다리 밑에 온갖 사람들이 상처 투성 발에 보니까 완전히 상처가 이렇게 큰데 막 질질질질 흐르는 걸 그거 때 그거 보고 정말 안타까워서 못 견디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하고 상처 투성인 사람들이 절뚝거리면서 거기에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 계속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겁니다.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요. 그런 모습들을 참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여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고요? 친구들이에요. 서로의 짐을 져주고 응원해야 할 뭐라고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고요? 빚진 자. 예,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 정말 고맙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어미를 한번
택하 덕분으로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중보기도 여러분 택하 덕분에 오늘 저희가 있습니다. 첫 해에 와서 정말 장폐색 수술로 저는 정말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덕분에 정말 오늘 저희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추운 겨울도 사업교회 덕분에 참 따뜻했습니다. 아멘.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는 것처럼 온 천지가 메아라 만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감사를 이 시간 할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저는 청건 성경 보내기 운동을 펼치면서 여기 교파를 초월하여 여섯 개의 재림교회와 세 개의 타총파 구세군과 복음능력교회와 천주교회 열두 교회가 동참하는 2020년 11월 29일에 성경 퀴즈 대회가 파키스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런 준비의 방안들이 벌어졌고 이를 진행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청건 성경 보내기 운동을 세계적으로 펼치면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이들이 말씀으로 불탄 모습들을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많은 시상금을 제가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이들이 말씀으로 불타는 이 파키스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오늘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국어로 된 성경 한 권을 보내는 것은 그 가정에 영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정말 이 조집사님 청건 성경 보내기 운동에 크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Children Bible 컨퍼런스가 이 여기 작년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던 이 포스터인데요. 이 청건 성경 보내기 운동 저기 로고 이 모습을 보시면 이게 이제 원더하든 바이블 무브먼트로 세계적으로 성경을 보내는 일들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1년에 3,200명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불타는 그런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2024년 여기 2024년이죠. 24년 포스터에 지금 북대해에서 어린이들이 하는 행사의 사진들이 다시 제게 왔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아, 네. 예, 온 땅에 사실 말씀이 충만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 여기 사실 너무 비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밥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밥과 그냥 이게 뭐 카레 같은 게 이렇게 부어놓은 게 밥이고 이게 이제 배식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좀 더 넓은 장소에서 이게 천막을 치고 이를 집회를 넓게 하기를 원했는데 갑작스런 폭우가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집회를 제게 사진을 보면서 더 좁은 넓은 공간에서 이 집회를 하기를 했지만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작은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선교사가 펼치는 청건 성경 보내기 운동은 여러분이 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아, 네.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지 그제야 끝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 부부는 100만 건 성경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작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보내고 다니는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5천 원도 괜찮습니다. 만 원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다합계를 떠났다고 성교를 위한 후원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저는 올해 새해에 이런 시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에녹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고 싶습니다. 욥처럼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인내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요셉처럼 악한 발걸음 앞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모세처럼 한순간 죄의 낙세를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겪겠습니다. 기도원처럼 함께하는 이가 적어도 전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도움이 오는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높이 들겠습니다. 안드레처럼 내 형제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찬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하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실수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궤적은 이건 88절입니다. 저는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합니다.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더 강력한 도전이 필요하고 더 강력한 보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뭐 하라고요? 생각하십시오. 자, 이 사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6명이 신수대 구름다리 산상기도를 출발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점석 집사님도 이게 있어요. 보이죠? 예. 예. 여러분 어떻게 이 정상에까지 갔을까요? 2020년 10월 20일 평생의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야, 정기현 지사님 화이팅! 정선생 화이팅! 박상남 화이팅! 박지은 장님 화이팅입니다! 김행선 화이팅! 야, 정순회 화이팅! 이재근 아님 화이팅! 와, 화이팅! 이야, 잘 올라간다. 정상에 가는 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한 8분짜리 되는데요. 조인의 집사인데요. 조인의 집사. 네. 저 다리가 났어요.
악역면이 있습니다. 악역. 우리 정순례 집사님. 최고의 미술을 지닌 우리 신동래 집사님. 다시 밥밥 파이팅 시작.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7 안식일 예수 대림교 다 함께 정말 지구상의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 같죠? 아멘. 저렇게 하는 거 맛있네. 제가 처음에 와서 찍은 사진이고, 제가 이게 처음에 주말 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김영성 성도님에게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성도님들의 덕택과 덕분에 정말 추억으로 남는 그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영상도 다 보고, 자, 여러분의 좋은 추억들을 다 이 시간에 시간 부족으로 소개할 수 없지만, 바울이 덕분에, 덕택에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사역하는 것처럼,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학교의 성도님들의 은혜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시간들이 진행하게 되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한 것도 많았고, 예약하기 거제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형제가 서로 동거하기 어찌 그리 순하고 아름다워. 이 사랑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고, 이제 남은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다합계로 성장하는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